맨 유부하여 옥략하리라. 그래서 그 손만 씻고 아직 제사를 천신하지 아니하면 미더움이 있어서 자 우러르리라 해서 우러를 옹자가 되겠죠. 여 문지 호 익지 선생 왈 내가 호익 선생한테 들었는데 호익이당 호원이라고 하는 분이죠. 호원에게 들었는데 북송대 학자죠. 상수학에 굉장히 밝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군자 거상하여 군자 거상이 군자가 윗자리에 있음에 위천하지 표리하니 천하의 표의가 되니 천하의 표의가 되니 필극기 장경이면 반드시 그 장경함으로 임한다면 극 다한다면 장경함을 다한다면 곧 아래 사람들이 관앙이 화예라 우러러 보면서 다 이에 교화되리라. 그러므로 위 천하지 관내 당여 종묘지 제하니 그죠? 그러므로 천하의 관이 되는 것을 마치 마땅히 뭐처럼 해야 된다? 종묘의 제사처럼 해야 한다면 한다면 시관지시오. 이것이 바로 한다면이라 여 관지시에 그죠? 마치 마땅히 종묘의 제사를 드릴 때처럼 처음에 그 손을 씻는 것이고 불가여 기천지 후즉 만약 그래서 만약에 이미 그 제사를 지내고 난 뒤면 하민이 진기지성하여 아래 백성들이 그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옹연첨앙지의리라. 그래서 우러르면서 그죠 옹연히 그죠 우러러 우러르는 것을 보지 못하니라. 근데 이거는 해석이 지금 실제적으로는 그 조금 잘못됐다라는 것이 그 관이불천이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지금 손만 씻었고 아직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더라도 그러니까 관이불천이면이라고 보면은 관이불천이라도 이렇게 되겠죠. 의미상으로는 관이불천이라도 사람들이 믿고 그죠 우러리라 이런 뜻인데 이제 관이불천이면이라는 이 뜻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미 제사를 지내고 나면 아래 사람들이 그 지극정성함을 이미 다하여서 우러른 뜻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조금 이거는 뜻이 조금 어긋나네요. 관은 위 제사지 시에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하는 그 처음에 시작할 때에 관수착 울창어치하니 그래서 그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울창주를 땅에다 따라 부으니 이것이 구신지시하라 바로 신을 구하는 때이라. 천은 위 헌성 헌숙지시해라. 천이라라고 하는 것은 저 비린 것과 그 다음에 익힌 것들을 올리는 때이라.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올리는 때이고 그다음에 그 관자는 사지시니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시초이니 처음이니 인심이 방진기 정성 엄숙지 지하요 바로 사람의 마음이 바야흐로 그 정성함 정성과 엄숙의 지극함을 다하고 지기 천지 후에는 이미 이윽고 다 천신한 뒤에 이르러서는 예삭이죠. 예삭,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욕될, 번욕이죠. 번욕 즉, 인심이 산이 정일이 불략 시 관지 시의라. 그래서 이미 그래서 예가 그저 빈번해지고 자주하여지고, 그 다음에 삭번이 되겠죠. 예가 번거로워지면서 오히려 욕되게 되면 이제 아유, 지쳐서 힘들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이 흩어져서 정일함이 처음에 손을 씻을 때와만 같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거상자 정기 표의하여 그래서 위에 있는 자는 그 표의를 바르게 하여서 이위함인지 관하니 이로써 아래 백성들의 그 바람이 되니 바라봄이 되니 당 장경여 장엄여 시관지 초하고 그래서 마땅히 장엄함을
손을 씻는 그 처음처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하여금 물사 성의 소산이 여기 천지 후죠. 그래서 그 정성스러운 뜻이 조금이라도 흩어져서 마치 그 제사를 끝나고 난 뒤처럼, 그래서 이미 음식을 다 올리고 난 뒤처럼 하지 말아야 하니, 천하의 백성들이요, 천하의 사람들이 막불진기 부성하여,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하니, 천하의 사람들이 그 미더움을 다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옹연 첨앙치의라. 그죠? 그래서 그 미덥게 바라보니미 되느니라. 옹이라고 하는 것은 악망예라. 우러러서 바라봄이라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는 뭐 아까 그 이천설에 대해서 약간의 그 비판을 간 주자의 얘기고, 그다음에 주자급 봅시다. 옹자는 아 관은 관자는 아 관자는 이 중정으로 시인 위 인소 앙예라. 중정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그 보여서, 그죠?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러르는 바이라. 구호 거상하니, 구호가 윗자리에 거처하니 사음이 앙지하고, 아래로 내음이 우러르고, 우, 내순 외손이 구호 이 중정으로 시천하하니, 안은 순하고, 안은 땅께가 되니까 순하고, 바깥은 바람께가 되니까 손, 그죠? 손하니, 공손하면서 구호가 중종으로서 천하에게 그 천하를 보여서 소위 이로써 그 바라봄이 되니라. 자, 중정함으로써 시천하, 천하에게 보이니, 그래서 천하 만 백성들이 이로써 바라보는 바, 그죠? 관, 바라보는 바가 되느니라. 관은 장제의 결수예라. 관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제사 지내려고 함에 손을 씻는 것이라. 천은 봉주사의 그 제하라. 바로 술과 음식, 주식이라 해야 되겠네. 술과 음식을 받들어서 제사 지냄이라. 옹연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지 모니, 언, 치기, 결청이 불경, 자용, 즉, 기, 부신이, 재중이, 옹연, 가, 앙이니, 계점자, 당, 여시에라. 옹연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모양이니, 뭘 말했다? 결청, 깨끗하게, 그죠? 깨끗하고 맑음을, 그죠? 깨끗함을 이루어서, 가볍게 스스로가 쓰지 아니하니, 그 믿었고 믿어움이 안에 있어서, 마음속에 있어서, 그 미덥게 우러러서 가히, 그저 옹연히 가히 우러르니 점치는 자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함을 경계해야 하느니라. 혹자가 말하기를 유부옹약이라라고 하는 것은 위 제하지이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신이 앙지해라 미덥게 여기면서, 그저 미덥게 여기면서 우러르는 것이라고 하니라. 착괴 사음이 장이 일량이 소하니 이 괴는 네 개의 음이 점차점차 커짐이 자라나면서 두 양이 줄어드니 정위 8월지 괴이 명괴 계사 이것이 바로 정위 8월의 괴가 되는데, 8월의 괴가 되는데 명괴 계사에 그 괴의 이름을 붙이고 여기에 말을 매달은 것이 갱취 타의는, 그런데 문득 그 다른 뜻을 취한 것은 다시 갱자로 해야 되나, 다시 다른 뜻을 취한 것은 역부양 억음지의예라. 또한 양을 부추기고 양을 쭉 들어 올리고 음을 누르는 뜻이 되느니라. 이를테면은 앞에서 나오는 지탱님께 같은 경우는 지우파롤하여는 하면서 이제 음이 올 것을 경계를 했고,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음이 강성하기 때문에 양이 밀려간다 이런 뜻을 쓰지 않고 관 개념을 이렇게 더 강조를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위에서 선순환 덕이 있기 때문에 아래 백성들이 우러르는 뜻이다라는 뜻을 두고 이거 외에는 다른 뜻을 일체 쓰지 않았죠. 그냥 관이불천이면 유부하여 옹약하리라라고 했죠. 여기다가 근데 실제적으로 관이라고 하는 것도 8월의 의미를 담았죠. 관 속에도 왜? 우리가 제사 가운데 최고의 제사가 언제 때예요? 가을 제사가 되는 거죠. 8월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없어졌네. 8월이라라고 하는 것은 언제가 되느냐 하면은 중추절이죠. 자, 7월, 8월, 9월이 바로 추가되고 이것이 중추가 되고 이때가 뭐예요? 바로 풍지 지금 관월이 되는 거죠. 풍지 관월이 되고 이때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자면은 이때 뭘 보는 거냐면 임금이 백성들이 우러러 보는 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우러러겠어요? 단순히 선순환 덕이 있어서 그러한 선순환 덕을 가지고 아까 뭐 했던가요? 임하셨죠? 어디에 임하셨던가요? 백성들이 사는 것을 두루두루 돌아다보는 거죠. 자, 임월이 언제가 되느냐? 지탱 임월이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2월 달이죠? 아니, 2월 달에 12월 달. 11월 달 바로 12월 달입니다. 조금 있으면 1월, 2월, 3월이 되는 거죠. 농사 때가 요때가 되는 거죠. 백성들이 농사 때라라고 하는 건 본격적으로 씨 뿌리는 때입니다. 본격적으로 씨 뿌리는 때에 앞서서 위정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관방성민이라 조금 이따 나올 텐데요. 두루두루 한번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순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순수라고 할때 순수는 자, 돌 숫자가 되고, 지킬 숫자, 맹자는 수라, 이렇게 표현했고 했는데요. 내가 지키는 땅을 한 바퀴 빙 돌아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예전에는 사냥을 하면서도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순수가 되기 때문에 순수를 이렇게 쓰는데요. 내가 지켜야 될 땅, 단순히 그 진흥왕 순수비다, 그래서 뭐 영토를 확인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그 내가 다스려야 될 땅의 경계 내에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자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순수를 하게 되는 거죠. 순수를 하는 것이 되고, 제후들은 들어와서 술집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보고를 하는 것이, 보고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술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집이라라고 하는 것은 제후가 천자를 만나 뵙는 것이 되고, 천자가 직접, 군주가 직접 돌아다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순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백성들이 농사 준비를 두루두루 할수 있도록 한번 쭉 살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 이런 저수지 같은 게 제대로 확보가 돼 있고 농로가 확보가 돼 있는지,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그 뭐에 농기구 등 같은 게 제대로 조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라도 이에 그 전에 하도 가물어 가지고 혹시 씨앗 같은 게 얼마나 잘돼 있는지 안 되는지를 두루두루 살피는 것이 바로 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살펴서 백성들이 제때 농사를 짓고 조금 가물다 하더라도 자, 물댈수 있는 저수지 확보가 돼서 이렇게 해서 잘 돼서 농사를 잘 지었으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가을에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위에 군주가 정치를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치의 정치라고 할 때도 바로 물 대주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백성, 정치가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그죠? 풍요롭지는 않더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냥 고르게 어떤 놈만 잔뜩 배불리는데 세금은 어떤 놈이 엄청 떠들어가서 그 지역 백성들이 굶주리더라. 이런 일이 없도록 살피는 것이 위에 군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됐을 때, 그죠? 이 풍요로운 이 추석을 맞아가지고 과연 내가 그저 정치가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으면 아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러르겠죠. 그래서 8월 달에다가 관계해서 관방성민이라 두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 정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언제 보면 드러난다? 8월 달 결과물이 나오는 가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생하는 거의 개념이고 이루어졌을 때죠. 아직 뭐 생겨나지도 않았는데 막 뭐라고 하거나 근데 뭐 이제 그건 권력의 의도가 있으니까 역사에 와서 그렇기는 하지만은 결과를 보고 백성들이 항상 평가를 합니다. 이 결과를 보고 그래서
관이라고 할때 보면은 뭐를 보느냐? 관국지광이라 나중에 뭐 육사에도 뭐그 나라를 본다, 네 꼬라지를 본다, 뭐 등등등 관하생, 관기생 뭐 등등 나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 그런 걸 가지고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양어금이라라는 이름보다도 실은 이 글자 글 속에는 이미 관이라라고 하는 속에는 8월 달에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일어난 결과물을 백성들이 보고 평가한다라는 그 뜻이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련해서 그 밑에 앞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냐? 혹자가 묻기를 네 있죠. 혹자가 묻기를 관이불천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불천은 시취 미천지시인데 그죠? 아직 제사를 올리지 아니할 때라는 것을 취한 것인데 성의 혼전이 미산이니 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스러운 뜻이 호년이 그죠? 호년이 온전하여서 아직 흩어지지 아니한 때인데 부하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자왈 제사무불천자 그죠? 제사를 지내는데 아직 그죠? 그 음식을 올리지 아니한 것은 차시 가설내설이라 이것은 가설에서 설명한 것이니 천시용사요라 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을 그죠? 마친 것을 쓴 것이고 마친 것이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미용이니 아직은 그 뭐예요? 쓰지 미용 사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은 그 일의 처음을 쓰지 아니한 때이니 운불천자. 그래서 불천이라고 말한 것은 언상지득도라. 그래서 항상 떳떳 아니 언상 저 지가 도가 아니라 저성 경여 관수지 의라 거기까지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것은 항상 그저 정성스럽고 공경스러움을 잡고서 잡은 것이 여 마치 뭐 같으냐 관지의 바로 손에 그 손을 씻는 것처럼 해야 하니 상제 떳떳함이라고 하는 것은 약천 마치 뭐처럼 해야 된다 그 제사 지내는 것처럼 제사 음식을 올리는 것처럼 한다면 이것은 시용출 이미 다 나온 것이고. 이미 다 나온 것으로서 쓴다면은 즉 뭐냐 겨우 제자인가요? 비로소 제자 겨우 제자 제 취? 겨우 무엇을 취한 것이라 문득 저 과료 이미 문득 다 지난 것을 취한 것이라 취한 것이니 무부 유초의예라 그래서 다시는 그 처음과 같은 그저 처음의 뜻이 잊지 않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항상 초발심으로 하라라는 그런 뜻이죠. 맨 초발심으로 하라라는 게 그래 그런 뜻입니다. 시에 이르기를 이거 기가 막힌 그 연애시의 표현법인데 시에 이르기를 시모에이하니 그죠? 가불리의리요. 그다음에 중심 장지하니 하일망지리요. 이게 이제 시 어디 나오냐면은 소화에 나오는 시인데요. 습상이라라고 하는 그 젖은 언덕에 있는 뭐냐 뽕나무 습상편에 나오는 시입니다. 소화 습상편에 수제가 아니라 시모 에이죠 참 시모 에이니 마음속에 마음에 사랑하니 그죠? 사랑하 마음으로 사랑하니 그럼 마음으로 사랑하니 가불리의며 그죠? 그가 사랑 마음속으로 사랑하니 어찌 그 말하지 아니하리오 마는 불위의리오 마는 심호에이하니 가불리의리오 마는 마음속으로 사랑하는데 어찌 그저 고백하지 아니하리오 마는 중심장지라 그저 마음속에 감추어뒀느니라 하일망지리요 마음속에 감추어뒀으니 어느 날인들 있겠는가 그렇죠 말해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죠 왜 그래서 어느 날인들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말이 있고
그다음에 초사의 초사 그 국가 이게 그 어부 국가에 나오던가요? 국가 초사 초사의 하여튼 시말 가운데 사공자해 하니 미감언니라 그죠? 공자를 생각하는데 감히 말하지 못하도다라고 하는 것이 정시 차이라 바로 이런 뜻이니라라는 겁니다. 지극히 그죠? 내가 정성스러운 마음을 속에다 갖고 있으면은 그죠? 말도 말을 차마 말을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데 바로 이러한 뜻이라. 설출저애료죠.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미 나오면 어떻게 돼요? 도무사가 파지의니. 그런데 그러면 못다 그저 다저그 움켜잡을 그 잡아야 될 일이 없으니 사랑한다라는 말이 미리 나오면은 그냥 어떻게 돼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싱거워집니다.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더 이상 잡을 일도 없으니 유기불설 그저 그 오직 그 말하지 않고 다만 장제 중심이면 그죠? 그 마음속에다가 잘 감추어 둔다면은 소위 상견기 불망예라. 그래서 이로써 항상 그 잊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라. 그다음에 쭉 가다가 거기 중가운데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에 운봉호시왈 찾으셨나요? 네, 운봉호시왈 재가에서는 그저 여러 선비들은 뭐라고 하냐 위 관자 재지시라 하니 그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시작이라라고 하니 관수착 울창어지하여 손을 씻고 울창주를 땅에다가 부어서 이구신지 시하라 그죠? 시하라 하니라 이로써 바로 신을 구하는 때이라라고 하느니라 바로 정자의 말에 대해서 운봉호 씨가 먼저 비판적으로 일단 먼저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의에서는 주자 선생께서는 다만 2위 장제의 관수하니 그죠? 장차 제사를 지내매 손을 씻는 것이니 그래서 아마 대개가 작 울창주지 울창지 주는 그죠? 그런데 울창주를 땅에다 붓는 것은 이 강신 관예라. 이것은 강신 신을 내리는 바로 강관 그 신을 내려오기 위해서 술을 붓는 것이니 비관예라. 이것은 관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정자가 그냥 관수하는 데까지만 써야 되는데 강신주까지 얘기 쓰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는 것이라라는 뜻입니다. 제가 원래 강신주는 원래 먼저 이렇게 그 하기 때문에 이미 제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에 제가들이 위 천즉 성의 이산이라 하고 그죠? 이미 그제 음식을 올리면 성의가 정성스러운 뜻이 이미 흩어지고 불부여 관지지 시하니 그래서 다시는 그 관례 관할 때와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데 본의의 뜻인즉 위관 관이라고 하는 것이 기후 불천자호와 그죠 어찌 불천자 그죠 어찌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죠 관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그냥 다 뭐냐 그 제사의 한 의식 중에 하나다 그러면 해서 효자 맞아요 효자지 천은 그죠 효자가 제사를 올리는 것은 기 개요 지 천이 성산자면 효자가 제사를 올리는데 이미 지극히 그저 다그 지천이니까 그 음식을 다 올리면은 정성이 흩어진다라고 하면은 그저 독취 관식의 상 정성이 흩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끊어야 되겠네요. 기자가 있으니까 좌우에 그죠? 이미 이렇게 정성이 끊어져 그런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독취관 시저그 관이라고 하는 거 그죠? 관 관시라고 하는 거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나아가서
관이 불천지의라.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씻고 아직 그냥 아직 제사 음식을 올리지 않는 그런 뜻이니 이유 이양 제상 하니 그죠? 이것은 뭘 비유하느냐? 두 양이 저 위에 있어서 무이화라. 이 표현 아주 좋습니다. 그죠? 우리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제사 지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백성들이 아 우선은 감화가 되는 것이니 개 제필선 관하고 그죠? 관이 대개가 제사라고 하면은 반드시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손을 씻는데 선관이니 관자는 그래서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아직 미용지 사지시라 아직은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한 때가 아니고 그다음에 제즉 제사라고 하는 것은 천이 용사하니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올리고 그리고 이로써 그 섬기는 것이니 그래 일을 하는 것이니 성인 지덕지화 성인의 지극한 덕의 교화가 마치 뭐와 같다 여 장제의 관이니 마치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손을 씻는 것과 같으니 무슨 얘기냐 부대 견어 용사하고 그죠 용사라도 아직은 그죠 그 무슨 이를 쓰는 것을 보지 않더라도 보지 못하더라도 부신 제 중기 하니 그죠 그 미도움이 내 몸에 있어서 옹연 가 앙관지자라 그죠 옹연히 그죠 가히 우러러 보는 것이니라 우러러 보는 것이라 그래서 견기 우러러 보는 것이니 견기관 자기 몸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옹연히 그죠 가히 우러러 보는 자가 견기관의 그손 씻는 것을 본다는 것 아니다. 거기 저 위에서 하나 끊읍시다. 아까 원래대로 옹연히 가앙지 관지자라. 그래서 그 몸에 있어서 우러러 보는 것이라 견기관은 그래서 그손 씻는 것을 본다는 것은 미견 기천하니 그죠? 아직 그 음식을 올리는 것은 보지 아니한 것이니 역 이시니 그죠? 이미 그죠? 매우 미더워서 그죠? 우러르는 것 시라 그죠 견이 그 이신이 앙지라 그죠 매우 미더워서 그래서 우러르는 것이라 개 대개겠자 맞죠 개 부대 관기 행사이 화야라 우러르는 것이니 대개가 그 행사 일하는 것을 보지 않더라도 보는 것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다 이미 교화가 감화가 되는 것이라 불천이 감화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뭐다? 불천이 불화. 아직 제 음식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미더운 것이 되느니라. 개여 미점유 부하니 이것이 대개가 뭐와 더불어서 같으냐면은 아직 점치지를 않았는데도 아유 그점 보나 마나야 틀림없이 그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줄 것이다. 점을 치지 않는데도 미더움이 있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약 동이라 대략 같으니라 이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주역의 택화협규에 나옵니다. 택화협규의 구호효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구호효에 대해서 구호효에 뭐라는 대인호변이라라고 나오죠. 대인이 그래서 대인이 뭐를 새로 바꾼다 고친다라고 했으면은 마치 가을에 호랑이가 그 털갈이를 하듯이 대인호변이라 그래서 미점. 대인호변이 뭐이일 무슨 앞에 혁명을 앞두고 뭐 굳이 점을 치지 않더라도 모든 민심이 다 너에게 쏠릴 것은 틀림없다라는 미점 유부죠 미점 유부 미점 유부라고 하는 그것과 대략 지금 같은 얘기다라는 뜻입니다. 미점유부니 약 미점유부와 약동이라 미점유부로 여자니까 유부로 약동이라 부 무릇 관사음 이양은 관께 내음과 두양은 8월지 괴이니 8월의 괴이고 8월지 괴요
사양지 괴명언, 그죠? 음이 두 개에다가 그 양이 네개 있는 것은 뇌천대장괘, 그냥 뇌천대장괘. 밑에가 쭉 올라가는 거니까 이것은 뇌천대장괘의 상이고, 그 다음에 이양지성언예라, 대천상인데 이것은 양의 성함으로서 말한 것이라. 다시 말해서 8월에 8월께 관괘나 그 다음에 대장괘나 그 다음에 사음인데 기불가의 음성언일이요. 사음인데 다시 말 사음이다라는 지금 풍지관괘죠. 풍지관괘의 사음을 어찌 가히 음이 성하다라고는 가히 말하지 못하느니라. 괴명에 의지 관취하니 괴명을 괴명의 위지 관은 취이양 재상하니 그죠? 두 양이 위에 있는 것을 취했고 그다음에 취했고 그다음에 위사음 내 음이 소앙차 취 관어 일단 이내 음이 우러르는 바이고 그죠? 두 양이 위에 있고 내 음이 우러러는 바가 되는 것을 취했고 이렇게 되죠. 괴명 관 위지 관은 취 이양 재상 위사음 소앙하고 또취 관자상에 관에 나아가서 그 본다면은 발출 시민하니 그죠? 바로 저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발표한 것이니 신화지 묘가 이것이 바로 신비롭게 화하는 미묘함이니 부양 음지의 시민이라 바로 양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음을 억누르는 뜻이 그 심한 것이라. 김풍원 씨 해석이 아주 자세하게 잘 됐네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냥 우리가 무심코 정자의 글을 읽고 아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손 씻고 그 다음에 강신주까지 붓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막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막 먼저 뭐부터 내 손부터 깨끗하게 씻는 것, 그러니까 이제 정결하게 하는 그런 뜻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로부터 그 물이라고 하는 거 실제적으로 요 내용상에는 물은 없죠. 관괘에는 그죠? 물은 없지만은 이미 땅속에 물이 다 있는 것이 되고 그릇 속에다 이제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가 그 정치를 하는데 깨끗한 정치를 하거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궁궐에 들어가는데도 전부 다 금청교 같은 게 있죠. 궁궐에 그 우리가 이제 광화문을 예를 들면 광화문을 들어가서 그다음에 홍화문을 거쳐서 근정전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서 깨끗하게 몸을 씻고 가라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물기를 하나씩 줍니다. 모든 궁궐에 다 그렇죠? 그게 이제 어디서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런 주역의 이치가 어디로까지 들어가서 절집에까지 이르러서 절집에서도 이름하여서 그런 금청교를 다 두게 되는 겁니다. 다 역의 원리가 들어 다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지만은 이 속에 반드시 물로서 깨끗하게 정결이 해야 그런 정결한 그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만이 백성들이 우러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옛날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죠? 특히도 성대하게 지내는 가을에 8월 달에 두고 그 제사에다가 비유한 내용이다. 제사에 그손 씻는 것이다. 우리 손 씻었다라는 게 뭐예요? 손 씻었다. 나 이제 예전에 나쁜 짓 하던 거손다 털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우이봉호 씨 것까지 다 있죠. 그다음에 단활 대관으로 제상하여 순이 손하고 중정으로 이관 천하니 한번 일단 전체 대상자를 다 읽어보고 합시다. 관관이 불천 유부옹약은 하간이 화예라. 관천지 신도의 사시 불특하니 성인이 신도 설교의 천하 보고인이라. 굉장히 기네요. 대관으로죠. 크게 보는 것으로 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때 대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저 구호가. 그죠? 구호가 두루 이렇게 살피는 겁니다. 구호가 일단 하늘도 살피고, 하늘의 천문을 살펴서
천문의 이치에 따라서 두루 베푸는 것이에요. 천문의 이치에 따라서 두루 베푼다고 귀신이 시나락 까먹는 소리가 되고, 자, 구체적으로, 아, 천문을 두루 살피겠더니 내년에 참 가물게 되겠더라. 아니면 내년에 참 비가 많이 오겠더라. 그러면 두루두루 제 방을 한번 다 살펴야 되는 거죠.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정치를 이것저것 이제 살피게 되는 거. 그래서 대관으로 재상하여, 그냥 크게 보는 것으로 저 윗자리에 있으면서 또, 뭐, 이렇게 되느냐? 그, 그러니까 하늘을 살피면서 천도의 이치에 따라서 나라 정치를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그 천도의 이치에 순종하면서 스스로의 그 몸가짐을 공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정한 함으로써, 그 다음에 천하를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천하를, 천하에, 그저 백성들에게 정치를, 그저 정치를 베푸니,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대관으로 재상하여 순이 손하고라고 하는 것은 천도의 이치에 따라서 항상 자기의 몸을 잘 닦고 이거죠. 잘 닦고. 그리고 중정한 정치를 천하에 펴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어디냐. 괴사에 문왕이 말씀하신 관관이 불천 유부옹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치를 했기 때문에 아래 백성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대관으로 재상하여 순위 손하고 중정으로 이천하 하니까 백성들이 관이 화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직 무슨 일을 시작도 아직 안 했는데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도 백성들이 그걸 바라보고 다 감화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 임금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던 대관재상으로 순위손이라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내가 천지신도, 하늘의 신비로운 도를 보았더니 이거죠. 관천지신도를 보았더니 아, 틀림없이 이번에 겨울, 그리고 나서 내년에 틀림없이 뭐가 와요? 몇달 있으면 다시? 자, 며칠 있으면 동지가 되고 동지가 지나고 조금 있으면 틀림없이 뭐예요? 입춘이 올 것이라는 걸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입춘 지나고 춘분이 지나고 고구비가 내리면 틀림없이 내가 다시 또 씨를 뿌릴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어긋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하늘이라고 하는 건 중간에 하늘도 맨날 변덕이죠. 하늘의 변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떤 정도예요? 아침 저녁으로도 바뀌잖아요, 그죠? 아침에는 이제 어두워져 겨우 해 뜨더니 낮에는 환해지고 저녁에는 어두워지고. 또뭐 추웠다가 더웠다가 변덕이 아주 죽을 듯한 게 하늘의 도입니다. 그런데 죽을 듯하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그저 묘하게 사시가 어긋나지 않더라. 사시불통이더라. 성인이 이 신도 설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신비로운 도로서 하늘의 그러한 신비로운 도로서 하늘은 자 변덕을 부리는 것 같은데 변덕이다라는 그래서 잘못한 사람 응징을 하는 것이 되고 착한 좋은 사람 이렇게 끌어올려 주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로써 신비로운 도로서 가르침을 베풀어서 가르침을 베풀었더니 아 천하 만 백성들이 다 복종하더라 이겁니다. 천하 복의이니라. 이거 다시 앞에 주자 이제 해석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아, 구거 존이하여 구가 존이에 거처하여서 이 양강 중정지 덕으로 강양과 중정한 덕으로서 위하 소관하니 아래가 보는 바이니 기 덕이 심대라 그 덕이 심히 크니라 그러므로 왈 대관재상이라 크게 대관재상이라고 아니라 하곤이 상손하니 아래가 곤이면서 위는 손이니 시능 순이 손예요. 이것이 바로 순하면서 공손하다고 한 것이고 오거 중정하니 바로 구오가 가운데 하면서 발음에 거처하니 이 손순 중정지 덕으로 손순한 고 중정한 덕으로서 위 관어 천하에라 천하를 보는 것이 되느니라. 주자 이 괴체 괴덕으로 석괴명지의라 뭐 굳이 해석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관 관관이 불천 유부옹약은 하관이 하예라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자는 위 관지 도는 존엄하여 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관의 도됨은 관의 도됨은 존엄하여서 마치 시 관지 시적 처음에 손을 씻는 때와 같다면
하민이 지성처망이 종화예라. 아래 백성들이 지극히 정성스러움 지성으로 우러러 보고 그다음에 그 따라서 감화됨이라. 불천이라라고 하는 것은 위 불사 성의 소산예라. 성의가 아직은 조금도 흩어지지 아니한 것을 이릅니다. 이건 석괴사라. 고문왕이 말씀하신 괴사를 설명하신 것이고, 이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예를 그 밑에 진재서씨라는 분이 하셨네요. 하관이 아래가 이로써 보고 아래 사람들이 보고 교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음이 관이양언이요. 그죠? 밑에 있는 네 개의 음이 두 양을 보는 것으로서 말했고 위 상류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한 것이냐? 위 상류 정결 성경지 덕하니 윗사람이 그죠? 위에 있는 사람이 정결하고 정성스럽고 공경한 덕을 두고 두니 옹약가 앙하니 그죠? 이것이 바로 그래서 공경이 우러르는 것이니 즉 천하 유소관이라 이것이 천하 사람들이 유소관하고 그죠? 바라보고 그다음에 감이화라 그걸 느끼고 그다음에 그대로 교화됨이니라 마치 이어 순공귀 정명이 천하 자치하고 마치 순임금이 자기 몸을 공순히 하고 정남면 남쪽을 바라보고 그죠? 남쪽을 바라보니 천하 사람들이 자치라 그죠? 스스로가 다스려지는 것과 같고 그다음에 또 문왕이 부대성이 색이 만방 작부하니 자연 감고 여차예라 바로 문왕이 그저 큰 소리를 내지 않고 뭐예요? 그 좋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그저 소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중용의 가장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문왕이 큰 소리를 내지 않고 큰 소리와 색으로서 낯빛으로서 하지 않는데도 만방이 다 믿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 자연한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이와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감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굳이 이래라 저래라 아니면 윽박지르거나 뭐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그 온봉호 씨 얘기까지를 같이 보죠. 온봉호 씨와 관이불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역 개사전에 공자가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했느냐? 여신무이 불살부인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비로운 무력을 갖고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 자이라라고 했던 내용이 있죠. 그 총명예지라고 하는 그 부분. 그래서 그 관이불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무불살과 같으니 신무불살과 더불어서 같은 것인데 주자가 개이위위시 성인불범수주지라 그죠? 이것은 바로 주자가 다 이를 바로 성인이 손수 뭔가를 범하지 아니하더라도 잃은 것이다라고 한 것이라 개 관즉 그런 대개가 그 손을 씻는 것은 곧 바로 뭐냐 필천 틀림없이 뭐 하는 것이다? 제 음식을 손을 씻고 나면은 그리고 곧 반드시 음식을 올리는 것이니 불천이라라고 한 것은 바로 시유라 바로 이것을 빗댄 것이라 보다 성인치기 뭐예요? 결청이 불 경자 용무적 필살이오 이렇게 되는 거죠. 성인이 그 정결함, 그죠? 정결함을 이루어서 정결함을 이루고 가볍게 하지 아니한 것을 시유 아까 그죠? 빗댄 것이라 만약에 자용무적 스스로가 그 무력을 쓴다면은 이건 어떻게 된다? 틀림없이 사람을 죽일 것인데 불살이니 죽이지 아니했으니 이것은 유 뭐를 빗댄 것이라 성인 듣기 이 그죠? 성인이 그 이치를 얻어서 불과 김을 고로 그래서 그 물건을 빌리지 아니함으로
피위지신무하고 그래서 저 신비로운 무력이라라고 이렇게 일을 넣고 여기 아래 문장에서는 별도로 이 신도언지라 그래서 신도라는 것으로서 말한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천하를 감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저 말로써 뭐해라 뭐하라 하지 않고 윗사람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관천지 신도의 사시불특하니 성인이 이 신도 설교의 천하 보고인이라라고 했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자가 천도는 지신이라 천도는 지극한 신이라 그러므로 왈신도라 그래서 신비로운 도라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관천지 운행에 천지의 운행을 보고 봄에 사시무유 차특이니 그저 사시가 조금도 어긋남이 있지 아니하니 견기신면이 바로 이라고 하는 것은 곧그 바로 그 신묘함을 보는 것이니 성인이 견 천도지 신하고 성인이 천도의 신비로움을 보고 최신도하여 신도를 체득하여서 내 몸에 체득 딱 붙여서 이거죠 체화하여서 이 설교라 이로써 가르침을 베푸느니라 그러므로 천하 막불 복려라 천하 사람들이 복종하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부천도는 지신이라 천도는 지극히 신묘하니라 그러므로 운행사시하여 사시를 운행하여서 화육 만물에 만물을 화육함에 무유차특하니 그저 조금도 어긋남이 있지 아니하니 조금도 어긋남이 없으니 지신지 도는 지극히 신비로운 도는 막가 명언이라 그저 가히 이름 붙일 수 없느니라 이런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였죠? 뭐라고 이름 붙이지 못한다. 요인금이라 그랬죠. 탕탕오 요에 그저 그 덕이어라고 할때 백성들이 능히 뭐라고 이름 붙이지 못한다라 민무명인이라라고 표현한 그 내용입니다. 가도 훌륭하면은 이름 붙이지 못하죠. 우리나라에 그래 그런 산이 하나가 있죠. 원래 무명산인가 무명지산인가요? 뭐 하나 있을 텐데. 그다음에 유명산인 줄 알았더니요. 제가 그때 유명산은 그 산도 원래 사람 이름 없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갔더니 일행 중에 하나가 누가 이름이 유명이라는 여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붙인 게 유명산이라 그럽니다. 무명산은 어디가 있어요? 무명지 산인가요? 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저 충청도 영동 쪽 어딘가에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유성인이 오직 성인이라야 이렇게 유성인이라야 묵계채기 신용하고 묘용하고 그 묵묵히 계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그저 이렇게 딱 묶어서 그 묘한 신묘함을 묘용을 그저 하늘의 신묘한 도를 쓰는 것을 체화하여서 설리정교라 그래서 이것을 바로 정교의 베푼이라 그러므로 천하지인이 하명기덕이 부지기공하며 천하의 사람들이 그 덕에 붕 무뎌져서 헤엄치는데도 그 공을 알지 못하며 고무기와의 막측기 불용하여 그 덕화에 두루두루 고무무가 되었는데도 자기가 그것을 쓰는 것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여서 못하면서도 자연 안관이 대복이라 그저 자연이 우러러 보면서 그 다음에 이 머리에 이고 복종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왈 뭐라고 했냐 신도 설교의 천하 보구인이라라고 하였느니라. 그다음에 주자의 본의에 보면은 자 극언 관지도예라 관의 도를 아주 지극히 말하였음이라 사시불특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소의 위관야요 하늘이 이로써 그 아니 아 하늘이 이로써 보는 바가 되고 하늘이 이로써 보는 바가 되고 신도 설교는 하늘을 사시불 하늘이 이로써 보는 바가 아니라 보이는 바가 되고 이렇게 되죠.
사시불특이라고 하는 건 하늘이 보이는 바이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신도설교는 성인이 소위로서 바로 백성들에게 보이는 바이라 할 때는 보인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보이는 바이라. 나머지는 그렇고 그 다음에 대상전을 보면은 상활 풍행지상이 관이니 바람이 땅 위에서 부는 것이 관이니 자 바람이 땅 위에서 부는 걸 보면 두루두루 흔들흔들하는 것이 되는 거죠. 흔들흔들하는 그 모양을 보는 것이니 선왕이 이로써 성방관민하여 설교니라 그랬습니다. 사방을 살피고 두루두루 사방팔방을 살피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백성들을 보는 것이 보고서 그에 맞추어서 자 가르침을 베푼다. 바로 정치를 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치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방관민설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디에서 성방관민이라라고 하는 것은 밑에 뭐냐면 저그 땅궤에서 나오는 거죠. 이 땅궤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방관민이 나오고 그다음에 설교라고 하는 것도 바로 바람궤가 되는 거죠. 바람궤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부는 것을 보면서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하는 가르칠 교자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천지자연의 도라 그랬죠? 그 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그 그대로 따라서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어때요? 고무진작시키면서 가르치는 것이고 이것이 그대로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학이다라는 거죠. 이게 떠나면은 원래 유학에서 교와 학이라는 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방관민하여 설교니라 맹자가 이제 맹자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자 풍행지상하여 그죠? 바람이 땅 위에서 불어서 주급견물이 그죠? 두루 만물에 여러 물건들의 두루두루 아울러서 미치는 것이 위유 전주 볼람자죠. 전주람지상이라 지나가면서 두루두루 그죠? 이로 말미암아서 두루두루 보는 상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인이 체지하여 이것을 체득하여서 위성방지 예하여 성방에 두루두루 사방을 살피는 예를 삼고서 위관민속이 설정교예라. 그래서 민속을 보고 그다음에 백성들의 풍속을 보고 정교를 그죠? 정치와 교화를 베푸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른바 옛날에 그 순수의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풍지관계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천자 순성방 순성사방하고 사방을 순수하면서 살피고 관민 관시민속하여 백성들의 그 풍속을 두루두루 살펴보고서 설위정교하되 그래서 정교를 베푸는데 마치 사즉약지검하고 사치스러우면은 오히려 내가 그죠 이 간략히 하여서 검소함으로 하고 너무 또 사람들이 검소하다 싶으면은 시지예시해라 그래서 오히려 예로서 그죠 보여주는 것을 예로서 하는 것이 이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되면은 임금 위에서부터 너무 지나치게 사치스럽게 하면은 두루 사치풍조가 만연이 되고 결국은 비색한 세상이 되니까 그때는 검소하게 항상 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천하가 너무 또 검소하면 어떻게 돼요? 너라가 너무 검소하면 오히려 너 누추해지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로서 마름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화이불치 거미불루라는 그런 내용이죠.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누가서 모은 거죠? 저기 김부식이 신라의 문화를 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 저 유홍준 선생이 갔다가 이제 신라 문화에 를 김부식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갖다 또그 인용을 하셔서 쓰신 내용입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다 여기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죠. 아, 그다음에 검즉 이렇게 되더라. 성방은 관민야요, 설교는 위민관야라. 그러니까 성방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백성을 보는 것이고,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보이는 것이 되는 거죠. 백성들에게 보이는 것. 그다음에
본의에 보면 성방은 이관민이요, 설교는 이위관이라. 같은 내용이죠. 백성들을 보는 것이고,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로써, 그래서 관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로써 관이 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이로써 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베푸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그죠? 그것을 보고 앞서서 얘기했듯이만 말은 뭐냐, 관이불천에 이런 정성스러움으로써 한다. 그럼 백성들이 다 거기에 교화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그죠? 너는 너대로, 그죠? 나는 나대로, 이런 식이 정치가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